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DI, LG, 엔솔이고요. 뭐 오늘 뭐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날이죠. 왜냐? 오늘 이제 FOMC 일정 이틀 차죠. 그 다음에 CPI 발표가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발표를 두 개는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전에 발표할 때보다는 발표 전날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두개 이벤트를 동시에 끝내버리고 우리나라는 바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이제 동시 만기가 오는데 그게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뭐 오후장에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고,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대부분 다 최근에 만들어진 캔들 영역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이죠. SDI도 마찬가지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CPI나 뭐 FMC나 이런 것들이 막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6월 그 FOMC는 전도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이제 총재나 그 주요 이제 핵심 그분들이 앞으로의 금리 인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점으로 찍는 거늘 나오잖아요. 늘이 아니죠. 이게 그두번 FOMC 할 때마다 한 번씩 전도표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표가 있는 FOMC랑 전도표가 나오지 않는 FOMC의 중요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점도표 나올 때는 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끌어올렸죠. 그때 점도표에 이제 24년에 금리 인하 3번을 대부분 보고 있다라고 이게 찍힌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시장이 많이 올랐었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두번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더 변동성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뭐 미리 우리가 포지션을 막 미리 잡고 이럴 필요는 오늘 사실 그렇게 필요 없었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 다 조정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오후장에 삼전이 빡 힘을 한번 줘가지고 지수를 쭉 끌어올려주고 살짝 밀면서 끝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삼전이 오후장에 움직임을 준거 말고는 딱히 대형주들한테 뭐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냥 좀 현상 유지. 시장이 어쨌든 막 엄청 뭐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빨간불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할 때보다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외국인들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오늘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가격대에서 눈치 한번 봤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기금 매도 뭐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매도량 자체가 굉장히 좀 조절이 되는 그런 느낌, 제한적이죠. 오늘 LG엔솔은 기관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기관 매도 나왔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빨간불을 보여줬죠. 이거는 오늘 그냥 차트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본인들 리스크 관리 조금씩 해놓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경계심에 늘 뻔한 흐름이잖아요. 큰 이벤트 결과 발표 앞두고 좀 올라간 종목들은 뭐 차익 실현도 일부 나오고 또 소량만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현상만 유지해주고 네. 결국 내일 뭐 시가부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다 뻔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미장도 장전 움직임, 장막판 움직임 다르죠. FOMC가 대부분 장 끝날 때 기자회견을 하고 CPI 같은 경우에는 미장 전에 하기 때문에 오전 그 미국 시장도 오전장보다는 장 막판 FOMC 끝나고 그 점도표 확인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어떤 막 디테일한 분석을 할 만한 그런 날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전보다는 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요 저항 구간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쵸? 요 전고점,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앞구간. 주요 이제 매물대와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래쪽으로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그러니까 혹시나 뭐 FMC나 CPI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조정이 나와도, 그래도 좀 버텨볼 여력이 있는 자리라는 거. 시장은 지금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줄 만한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네, 편하게 좀 매매하시고, 다만 내일 같은 날만 좀 변동성, 다음주는 좀 매매하기 편하겠죠. 뭐 그게 위든 아래든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채로 한 주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주는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매매하기에.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다음주 또 월요일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LG엔솔, SDI 남겨주시고 저희 종목들로 같이 한번 매매하셔서 수익도 좀 챙겨가시는 것 권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